여호와 샬롬. 오늘 3일 밤 기도회 주 예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성취시키실 언약의 제목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창세기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2부입니다. 자, 결국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인물을 세우시고 또한 그 인생 스토리 속에 역사하셔서 결국에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계시의 은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무궁무진한 보화를 쟁취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만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귀한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2부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를 의미한답니다. 이제 뭐 1부 같은 경우에 뭐 1장에서 11장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는데 굉장히 수많은 그 역사의 진행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장수로는 제2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가 길지만 결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네 족장 개인의 삶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시키겠고자 예표하신 사건들이 즐비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수는 많지만 제1부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크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편의상 A, B 쓸게요. 아브라함의 역사가 12장에서 24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 요셉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볼수 있는데 두 번째 이삭의 역사. 이삭의 역사는 25장, 26절. 굉장히 짧아요. 25장과 26장. 짧고 아주 굵죠. 이삭은 본인이 제물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진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좀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좀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삭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어떤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하게 체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본주의적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모델적인 모본이 되는 인물인 건 분명한데 사람으로서는 거의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역사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24장까지인데 첫째, 아브라함의 소명과 여행.
아브라함의 소명과 여행 12장에서 14장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욥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 학자들이 그래요. 추정하지만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셨지만 주장하셨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은 선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칩니다. 언약 백성의 역사를 펼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운 선물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인생 스토리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또 와이프를 부인을 또 누나라고 속이기도 하고 등등의 이런 많은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까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또 어딥니까?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고요. 나의 현장, 나의 만남,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라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고 체험하는 거, 말씀 중심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 땅이고 내 내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중심에 임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회적인 임재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15장에서 20장.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약속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서 아버지의 뜻이 실현된다고요. 그러니 말씀을 믿는 믿음의 약속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죠. 15장에서 20장인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15장 4절로 6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자, 이스마엘이 그런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내가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롯도 상속자가 될 수 없었고요. 엘리에셀도 상속자가 될 수 없었고요.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될 수 없었어요. 언약의 관계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만 잉태하는 또 출생하는 자가 그 씨의 언약을 누리는 가운데 상속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만큼 자손들을 너를 통해서 많이 부흥케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인이잖아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의와 성경 속의 의인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또 성경적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의란 말이죠. 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의인의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은 바로 믿음 속에서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끊임없이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17장 말씀 보면 할례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은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더군다나 내 언약이 너와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결국에 언약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결국에 약속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나누어지는 약속,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성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전도 속에서도, 선교 속에서도 결국에 언약적 믿음의 그 상태가 그 인생의 미래와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언약적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4장 시험 받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시험 받아요. 어떤 시험을 크게 받습니까?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22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의 제물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를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공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뭐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또 몸도 드리고 헌신적인 삶을 또 살아가는 모든 것 드리는 인생이잖아요. 이게 곧 또한 예배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기 위해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를 예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거리도 별로 없었고 정말 복음적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인생으로서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도 성령의 인도를 아주 잘 받은 인물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은 이삭과 같은 인생을 살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하튼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 문제 갈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령들도 부리시는 분이세요. 그 악령들 흑암의 권세들은 그렇게 미혹하는 영들이죠. 그리고 고소하는 영들입니다. 나는 과연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언약적인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여 간구하여 애통한 심령으로 간구해서 언약적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적 열매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14절 말씀에 이제 13절에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신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14절 말씀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응답을 펼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광대한 언약을 또 선포하시죠. 16, 17절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에 의해 삶이 살아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 깨뜨리시고 영생의 문을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적 언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육신 가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 전파자 진정으로 복되고 복된 인생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존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두 아들 25장 살펴볼게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죠. 자, 그렇다면 23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모든 어떤 인생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주권적인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선택하는 거죠.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죠. 결국 수동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능동적인 내 자유의지적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그리하여 동생인 야곱이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에서의 족속은 사라집니다. 자, 언약 백성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민족이 발생하고 사라졌지만 멸절이 됐지만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 남은 것도 참 주님의 은사죠. 그리하여 동방에 해돋는 곳 땅끝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선교 대국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소원, 영혼 구원의 방향 맞추면서 한국 교회가 존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 25장 1절로 26장 1절로 5절 말씀 다 읽진 않고요.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자신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삭 자신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야곱 자신이었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지만 에서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못 되었잖아요. 사라진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결국에 이들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죠. 사람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이 누린 복. 26장 6절로 35절. 이삭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작고 굵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런저런 핍박을 받을 때도 양보했죠. 양보했는데 결국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참 복음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비교적 여러 성경 위인이 있지만 참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리스도와의 축복을 아주 원색적으로 체험한 장본인이었다. 전 그렇게 이제 이삭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영어 이름을 아이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언약 그 자체, 여호와와 겨루어 이긴 자의 응답을 침노하는 자의 그 가치를 제가 발견했고, 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시온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모든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계시적 응답이 또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응답을 쟁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죠.
야곱의 역사 27장에서 36장까지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요셉의 역사. 37장에서 50장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과 요셉은 물론 아브라함과 같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창세기 말씀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야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문의 1번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27장에서 28장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뭐 야곱 스토리는 뭐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알 거예요. 야곱은 좀 꾀가 좀 많았고 여성성이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니하고 굉장히 잘 통했어요. 리브가하고. 그런데 이제 에서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 형은 사냥꾼이었어요. 굉장히 남성스럽고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이삭하고 많이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도와줬죠. 근데 굳이 어찌됐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언약적 믿음 속에서 인본주의는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양털까지 붙이면서 아버지 이삭의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 그 축복권을 얻어냅니다. 굉장히 어머니하고 궁짝이 잘 맞았던 아들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7장 36 27장 27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사람의 지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문이 다양한 것처럼 인생의 이야기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 속에 다양함이 있죠. 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 분명한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기 위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원주의심을 구속주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양한 인생 스토리 속에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넣으시는 거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영화를 찍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편집자이자 뭐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안에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도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이렇듯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죠. 결국에 주신 언약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게 분명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인본주의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물론 인본주의를 쓸수록 그 인본주의 때문에 내 자신이 고난을 겪을 때가 많죠. 네, 그 고난도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오늘을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 29장에서 31장.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조를 좀 상세하게 하기보다는 좀 폭넓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또 응답의 시간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9장에서 31장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외삼촌 라바도 아주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머리 많이 쓴 라반을 만났지 않았을까. 라반에게 많이 속았단 말이죠. 7년 동안 봉사하면 자기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외삼촌의 일을 도왔는데 외삼촌이 더 일을 시켜 먹겠고자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먼저 그 방에 집어넣죠. 결국에 또 그렇게 봉사를 7년 더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레아를 만나고 또 라헬을, 여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녀가 굉장히 많이 출생하죠. 12명의 자녀가, 또 13명의 자녀죠. 디나까지 해서 자녀가 출생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베델에 올라간 야곱. 32장에서 36장.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세요. 32장 12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사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제 야곱이 브니엘에서 씨름까지 하잖아요. 32장 28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침노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침노하는 자의 비밀을 알고 침노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그리고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사를 쟁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어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시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을, 이 비밀한 사실을 가치 있게 보는 자가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빼앗고 뺏기는 성질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빼앗는 자는 빼앗고 빼앗기는 자는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적 믿음 속에서 늘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승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역사를 우리가 뵈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요셉. 37장. 요셉 하면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뭐 여러 꿈을 꿨지만 그 중에 하나는 37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좀 요셉이 어려서 그런지 17살이면 꽤나 먹었을 것인데, 안 그래도 굉장히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그냥 일반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떤 것을 입히냐면 색동 옷을 입히죠. 알록달록한 색동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볼 때도 얼마나 밉지요. 예.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비교가 될 정도로 사랑해 주시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요셉이, 글쎄요, 이때는 좀 무지하지 않았을까? 재롭지 못하게, 물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본인도 아버지에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특혜를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는 좀 뽐내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여하튼 일반적인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셨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꿈대로 되죠.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지만 결국에 팔리죠. 유다의 도움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 두 번째, 애굽에서의 요셉. 39장에서 41장. 이제 아주 뭐 똑똑하고 또 총명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39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결국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그 영광스러운 선물, 그게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이란 말이죠. 복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죠. 늘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런 응답을 또 누르는데 요셉은 이런저런 과정을 많이 밟아요. 또 아담하게 잘생겼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또 유혹을 한답니다. 근데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고 도망치다가 보디발 아내의 꾀임에 넘어가죠. 결국에 감옥행, 감옥으로 가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애굽의 총리 요셉. 42장에서 50장 잘 나와 있어요. 결국에 왜 나에게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은 생각했겠죠.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어요. 45장 5절로 8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무엇이 그렇게 염려스럽고 걱정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나에게 문제가 되고 갈등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거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잡혀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인도받을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아버지의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마련이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만유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도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시잖아요.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여러 징조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시겠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창세 이래로 나라가 국법에 의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문화적이거나 어떤 공동체적 사상은 될 수 있었지만, 된 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그런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정확한 비전을 붙잡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성경적 믿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비록 미흡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오니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만유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리며 주님의 소원이신 영혼구원 사역에 제자 사역에 우리 전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흑암의 권세들도 역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사탄 악령들의 세력들아 결박을 받고 으깨지고 박살이 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